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오늘은 알다 사육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혹시 영상 보시면서 뭐 드시거나 식사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다 드시고 이제 영상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오늘 주제는 알다 똥이에요. 알다가 똥을 얼마나 쌌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오줌 영상은 여러 영상을 올려놨는데 똥 영상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알다가 이제 싸놓은 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아, 이렇게 거북이를 키우려면 이런 똥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주제가 웃기긴 한데, 자, 여기 보시면 알다 똥이에요, 이게. 와, 진짜 크고 굵죠. 이게 이제 거북이가 없으면은 이제 개똥하고 비슷하거든요. 알다는 좀 좋은 게 뭐냐면, 이 똥을 이제 한 번에 많이 싸요. 이게 매일매일 안 싸고, 제가 키우는 알다는 한 4일? 5일에 한 번씩 싸는 것 같아요. 제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, 똥을, 와, 장난 아니죠, 이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덩이를 쌌어요.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. 이상하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알다는 사실 뭐 레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똥이 뭐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묽은 똥을 많이 싸거든요. 근데 알다는 된 똥을 많이 싸요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똥을 싸놓으면은 이제 똥을 치우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집어가지고, 이제 비닐장갑 꼈으니까 집어가지고 바로 버리면 돼요, 이렇게. 이제 된똥이고 많이 싼다는 증거는 분명히 또 건강하다는 증거니까,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똥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. 자, 알다 너무 건강해요. 똥 너무 잘 싸요. 감사합니다.